자, 오늘은 2강, 네, 요지 주장 첫 번째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번 문제,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죠.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Curiosity is the essence of life. 그죠? Curiosity 하면은, 네, 호기심입니다. 네, 호기심은 essence, 네, 핵심이다. 네, 어떤 삶의, 인생의 핵심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Animals, including humans, cannot live without knowing what is useful to them and what is needed for their survival. 그죠? 동물이죠? 네, including 무엇을 네, 포함하여. 인간을 포함하여 이 동물들은 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 무엇이 없이는 네, 아는 것이 없이는 what is useful 무엇이 네, 유용한지 그들에게 유용한지 그리고 what is needed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for their survival 하면은 네, 생존이네요.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없이는 네,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죠. Where to find food, where to avoid predators, where to find mates, etc. 그죠? 어디서 식량을 찾고, 그다음 어떻게 네, 이런 avoid 피하다 이런 뜻이죠. Predator 하면은 네, 포식자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포식자를 어디서 피하고, 네, where to find mate, 어디서, 네, 짝을 찾는지에 대한, 네, 그런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however, the human species differs from other animals because we search for knowledge that reaches far beyond our personal needs. 그러나 이 인간 스피시스 종이죠. 네, 인종은 네, 다릅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다릅니다. 왜냐? 우리는 search for 하면은 네, 무엇을 갈망하다 이런 뜻이죠. knowledge 하면 지식이죠. 네, 지식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reaches far. far는 훨씬 네, beyond, 네, 넘어선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needs, 네, 욕구를 그런 넘어선, 네, 그러한 지식을 갈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We look around us and we wonder. 그죠?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는 wonder, 네, 궁금해합니다. We wonder about our surroundings and about what we observe. Both near and far, and we want to understand it all. 그죠? 우리는 궁금해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네, 주변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상황을 궁금해하고 about what we observe 우리가 관찰한 것, 그죠? 가까이 있건 혹은 멀리 있건 간에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또한 우리는 뭐 합니까? We want to understand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It all 해서 네, 완전히. 그것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거죠. Indeed, 정말로, 그죠? We fear the unknown, 그죠? 우리는 잘 모르는 것, 불명확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This sense of wonder and desire for understanding not only makes us human, but is also one of the foundation stones of civilization, 그죠? 이러한 내 감각이죠. 어떤 감각입니까? Wonder, 네, 어떤 궁금함과 desire, 네, 욕망이 되겠네요. 그렇죠? For understanding, 네, 이해, 무언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궁금증, 호기심과 욕망의 이런 감각이 not only A, 그죠? 뭐, 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B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네, 무엇입니까? One of the foundation stone. Foundation 하면 기초죠? 네, stone 하면 돌입니다. 기초 돌, 네, 초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 civilization 문명이죠? 인간의 문명의 초석의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호기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요지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네. Think back to when you were kids. 그죠? 다시 생각을 해 보아라. 라는 얘기죠. 네. 당신이 어린 아이였을 때를 생각해 보아라. How did you play? 당신이 어떻게 놀았는가? How did you using your imagination? 당신의 상상력이 당신에게 어떤 기분을 주었는가? 그죠? 상상력을 이용하여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이런 얘기죠. Being imaginative gives us feelings of happiness and adds excitement to our lives. 그죠?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뜻이죠. 그렇죠?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정을 줍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Happiness, 행복이죠. 행복과 as 추가하는 거죠. Excitement 하면은 어떤 아주 즐거움이 되겠네요.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행복을 주게 됩니다. It's time to get back to those emotions. 그것은 시간입니다. Get back, 돌아갈 시간이죠. To those emotion 하면은 감정이네요. 그러한 감정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If you can return to joyful feelings that you had through play, you will find that you feel happy about yourself. 자, 만약 당신이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joyful 하면은 즐거움이죠. 즐거운 감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you had through play. 당신이 놀이를 통해서 겪었던 그러한 감정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You feel happier about yourself. 그죠? 당신 스스로에게 더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을 알게 될수 있을 겁니다. You can use your imagination to write books or invent something. 그죠? 당신은 당신의 상상력을 이용할 수 있죠. 책을 쓰거나 혹은 invent 발명하다죠. 무언가를 발명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쓸수 있습니다. There is no end to how creative you can be when you move into your imagination. 자, there is no end. 끝이 없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창의적일 수 있는지 그 끝은 없습니다. When you move, 그렇죠? 당신이 당신의 상상력으로 들어갈 때, 그 상상력의 끝은 없다라는 거죠. It will also keep you focused on completing the task at hand because imagination makes everyday task more interesting. 그렇죠? 그것은 또한 당신에게 포커스, 집중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유지시켜 줍니다.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complete, 완료하다의 뜻이죠. 그 일, 과업을, if and hand, 손에 있는 일, 손에 잡힌 그러한 일을, 끝내게, 계속 집중을 유지시켜 줍니다. 왜냐? 이러한 상상력이 매일매일에 있는 그 일을 좀더 흥미롭게, 재미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 가장 적절한 것은 상상력이죠. 그 어린 시절처럼 생활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해라.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